이전 에피소드에서 도시 내의 모든 공간들이 물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었잖아요.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그러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실습 주제예요. 그리고 이번 실습 주제는 상당히 또 좋은 자료를 우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고민하는 건데 모든 물류는 자율주행 장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제예요. 그 자율주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율주행 장치에 의하고 그리고 교통이 사람의 이동을 담당하는 방면에 물류는 사람 외의 어떤 유형의 자산의 어떤 유형 물체를 이동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을 주로 써서 실습을 진행합니다. 러닝을 이용하고 그래서 최적 경로를 찾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좀 대단히 기술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한 게 있습니다. 준비 관련 문서라든가 설계 도면이라든가 이걸 다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실제 물류 장치죠. 물류 장치와 통로 등에 관한 설계도를 제공을 해요. 이건 우리 팀 주피터가 작성을 만들었습니다. 팀 주피터가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서는 별도로 첨부해서 제공을 합니다. 개괄적으로 하면은 모든 장치는 자기 부상을 원칙으로 해요. 자기 부상 원칙으로 하고 거기다 이제 바퀴 굴림을 추가하는 식으로 합니다. 자기 부상이라고 하는 게 마그네틱 레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주제 같은데 사실은 되게 쉬운 주제입니다. 레비테이션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상 장치이고 실습실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른 바퀴 굴림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식.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모든 점과 점을 연결합니다. 도시 내의 모든 점과 점을 연결합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초단위의 사각형 공간입니다. GPS 초단위의 사각형 공간입니다.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어쨌거나 관련되는 모든 문서들을 제공합니다. 설계도도 제공하고 알고리즘도 제공해요.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실제 코드를 구성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류장치 하나하나가 지설이고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물류장치 하나하나가 메시지와 메시지의 생산 및 퍼블리시 주체라는 거죠. 퍼블리시 주체. 그러면은 물류장치와 사람 간의 통신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거예요. 수립하는 그것이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류층이에요. 물류층이라고 하는 수풀 서버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코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뭐 시설이나 사람이 F라고 하는 사람이나 시설에게 어떤 물품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럼 무형의 메시지 같은 경우는 메시지는 어떻게 하나요? 메시지에는 리시피언트를 F로 지정한 다음에 내용을 암호화해서 전달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유형의 물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거죠. F 아닌 사람은 그 내용물을 열어볼 수도 없고, 그죠? 그 F 아닌 사람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체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동일하게 유형의 물체도 수신자를 지정되면 오로지 수신자에게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로지 수신자만 그 박스, 물류 박스죠. 물류 박스를 열어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그 개발자가 해야 될 일과 팀 주피터가 제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팀 주피터는 그러한 장치의 모든 사양과 설계도와 작동 원리 등의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그리고 개발자는 실제 장치와 사람, 보내는 사람이죠. 장치와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간의 통신 메커니즘, 그렇죠? 특히 암호화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거예요. 요게 이번 실습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알고리즘을 실제 유형의 물체에도 그대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물류 장치 하나하나가 암호화된 시건 장치, 잠금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런 잠금 장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등등이죠. 그게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발 역시 또 개발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자 같은 경우 잠금 장치, 물류 장치의 잠금 장치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잠금 장치 역시도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 암호화 메커니즘을 그대로 이용해야 돼요. 다른 메커니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ED2519 그리고 커버2519 이 메커니즘만으로 잠금 장치의 하드웨어 구성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움직이는 방식은 우리가 제공하는 설계도를 참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물류청이라고 하는 수풀 서버를 구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이고 역시 이제 가상의 신도시, 그죠? 제주도 대증읍에 건설된다고 가정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속의 신도시입니다. 인구 50만, 그죠? 인구 50만에게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 그러니까 택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그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